멜론 판매하랴, 수박 기르랴, 정신없던 하루가 금세 지나가고 해가 진 진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부자가 오붓하게 장을 보러 왔는데요. 이것저것. 야, 천천히 가. 다리 힘 따야 해. 알았어. 새우 한 500g만 주시고. 네. 능숙한 주문에 오늘 저녁 메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뭐라고? 우리? 어. 집에도 하나 있잖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이거 짱쌈. 오, 가성비. 나이스. 오늘은 아빠가 고기 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근데 매출의 관리는 내가 하잖아. 뭐래? 경제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그래, 아빠한테 있지. 근데 네가 요리사니까 아빠가. 아버지 은행 가서 이체하잖아. 난 펀수가 쓰는데. 펀수가. 야, 이거 아빠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옛날. 단팥빵? 그래. 아버지 단팥빵 그거 하지? 맞아. 어. 사실 부자는 오늘 청주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쁜 수확철에는 오가는 이동 시간이 아까워 아버지와 아들 둘이 진천에서 생활한다는데요. 어우. 귀농 후 아버지 영훈 씨가 가장 편해진 건 아들이 요리를 잘해 밥을 제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랍니다. 요리하는 손길에 거침이 없네요. 칠리 새우랑 볶음밥. 야, 빨래는 내일 하자. 아유, 내일 한 번에 다 하자. 빨래. 아니, 칠리 새우 드셔봤어? 칠리 새우? 응. 아, 그럼 뭐 안 먹은 게 있어. 아, 삭시야. 진짜 드셔봤어? 그래, 다 먹어봤어. 얘 입은 청와대였다. 평소에 잘 먹어보지 못하는 이색 요리도 척척 해내는 아들 상윤 씨입니다. 깨. 드셔봐, 맛이 어떤지. 화이팅. 소스가 맛있다. 이 정도면 나쁘다. 밥 먹어도 졸리자. 밥 먹고 가 후딱 주무자. 아버지는 쉴 때는 좀 쉬어. 나이가 무신데 뭘 때려줄게. 네가 왔으니까 아빠가 좀 쉬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좀 쉬시라고. 응.